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제도까지 갖춰 전 세계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스웨덴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광장입니다. 광장을 지나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공연. 케이팝 페스티벌 스웨덴 예선 참가팀인 T2C입니다. 뛰어난 실력에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로 스웨덴의 케이팝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인기 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제니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회에 참석하게 돼서 되게 긴장됐는데 친구들한테 도움 좀 받고 있어요, 지금. 제니는 파일럿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을 방문한 이후 한국을 좋아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K-POP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예선 참가를 위해 제니는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예요. 제니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 상장 하나를 내밉니다. 외교부하고 이제 막 한국 말하기 이런 한국어 말하기 대회 상장으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해 거둔 성과라 보람이 큽니다. Jag tänkte att du skulle kunna typ se vad du tycker om att jag sjunger. Okej. 가지마 날 버리고 가겠단 말.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 이제 한국은 K-POP을 통해 제니의 삶 깊은 부분까지 자리하게 됐습니다. 제니 파이팅! K-POP 페스티벌 스웨덴 예선 결전의 날. 예선전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선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래 준비한 무대를 실수 없이 선보이기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2017 K-POP 월드 페스티벌 스웨덴 예선전에 막이 오르고 첫 무대는 5인조 여성팀 AELO가 열었습니다. 레드벨벳 특유의 파워풀하면서도 귀여운 춤의 느낌을 잘 표현해냅니다. 아름다운 나라 스웨덴에서 만난 K-POP 청춘들. 이들은 아름다운 도전을 했습니다. 대회 후에도 스웨덴 청춘들의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